네, 본격적으로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은 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잔잔한 증시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종목별로도 그렇고 갈피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 이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2700선 고지타라는 다음으로 방어선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살짝 2700선 넘어서기는 했는데 그대로 무너지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수와 분위기 해석 같이 부탁드려요. 네, 지금 오늘 2700선이 살짝 넘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역시나 안착은 못 시킨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양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인데, 예상을 뒤엎고, 포지션들이 롤오버 물량이라든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이틀 뒤에가 되겠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지금의 가지고 계신 비중 내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 코스닥은 약세, 코스피는 뭐 강세입니다만은 현물 수급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오는 쪽은 아닙니다. 선물은 뭐 지금 2천 계약 정도, 지금 좀 매수세인데, 의외로 지금 저 PBR 관련된 주들이 좀 강세거든요, 오전에.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늘 대형주들이 도드라지게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일 시장 저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전일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좀 견인차했던 것 치고는 좀 실망 매물이 많고 역발상을 좀 해보자면 반도체에는 후발 주자 중에서 전일도 좋았고 오늘도 후발 주자들이 좀 가고 있는 모습, 특히 AI 소프트웨어.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없습니다.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모습들, 또 2차전지 대형주들이 물론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2700 안착은 좀 요원한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물량은 우리 이틀 뒤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과연 이제 오늘과 내일과 금요일도 미국 시장 양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충격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을 뒤엎고 뭐 뽑아 올려준다면 저희로서는 나쁠 게 없죠. 성장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나쁠 게 없는데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롬 파월 의장 다음 주 FOMC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옵션 만기일, 양옵션 만기일의 포지션들은 알 수가 없다. 지금 푸시 좀 우위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변동성 극악 국면으로 갈것 같고 내일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감지수는 사실 지수 연동 관계는 좀 되고 있지만 떨어진다. 그럼 그 체감지수선에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차지하고 있느냐? 역시나 오늘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일봉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좀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103불까지 좀 올랐다가 지금 현재 102.89불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오늘 실시간 환율이 1313원까지 다시 좀 위로 붙었습니다. 우선 박스권 안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셨지만 들어왔어요. 박스권 하단이 한 1290원 정도 되는데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중단 부근에서 지금 1300원 언저리에서 공방전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일 어찌됐건 양봉 마감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대외 변수가 딱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급세가 선물이라든지 현물에 크게 유입되지 않는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저 PBR 주를 찾는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후발 주자들 뭐 이런 종목들 퍼포먼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뒤에 다루겠지만 헤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원전, 전력, 뭐 전선 설비, 변압기 이런 쪽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약간 기류가 외국인들도 이 매크로 변수 앞두고 헤지 전략을 펼쳐가면서 소외주들 반등. 이러다 보니까 지수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후도 지금 포지션이 전강 후약 장세가 좀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역시나 이제 떨어질 때마다 역발상을 해서 좀 기회를 삼아야 될것 같고, 주도주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결 구도는 좀돼 있지만,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가 될것 같고,
등락 과정에서 지금은 선두주자가 일단 순환매가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쪽은 반도체인 것 같고, 난이도가 이제 너무 높아서 쫓아가는 매매로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어제 뭐 CX 쪽에서 이제 엑시콘이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힘 없거든요. 결국은 다른 후발 주자가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필히 해야 될것 같고, 지수가 조정받으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2600선은 매수 권역. 우리가 2550선까지 매크로 변수가 불어서 다음 주 FMC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2600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월요일 날이 지금 급락 기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외 변수가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양옵션 미국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완벽하게 추가 매수 권역까지 변동사항 없다 정리를 해드리고, 단지 지금 이제 후발 주자를 고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또 편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이 측면은 소외주로 부각되기가 어렵고, 오늘도 제가 질문을 디스플레이 쪽을 받아봤거든요. 조금 하반기라든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반등 나올 때 소외될 공산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를 고를 때는요, 확실하게 좀 영업이익률이 뒷받침된다든지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와 더불어서 해지할 수 있는 소외주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지금의 이런 약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특이하게 반도체, 전력, 원전, 소외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골라주신 것 같은데 일단 주도주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전력이나 원전 섹터도 굉장히 또 오늘장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유도 궁금하고요. 소외주까지 함께 이어가 봅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종목들.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하락폭만큼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또 국내 증시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반도체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 섹터 내 순환매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또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해석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HBM도 나쁘지 않고요. 또 계속 말씀드렸던 뭐 BSPDN,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뭐 세정 장비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까지는 낙수 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테스터 소켓, 뭐 리노 공업, 뭐 ISC 나쁘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그 순환매 속도가 앵커님 말씀대로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업됐고, 난이도가 업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반도체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열 맞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아닌 종목을 찾는 게 이제는 선순위가 됐는데요. 그 과열 종목이 아닌 종목을 찾다 보니 시장의 주도력이 떨어지는 좀 넌센스가 생기는 측면이죠. 사실은 어제 뭐 액심 냉각들이 갖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뉴스플로우를 좀 탔죠. 그래서 이 난이도가 어려운 측면에서는 결국은 주도주단, 특히 반도체 안에 있었던 뭐 주도주라고 하면 증착, 뭐 HBM, 그리고 뭐 후공정 패키징, 또 여러 가지 가는 소모품들,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뭐 이런 쪽으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는 답이 나올 것 같고, 내가 6월을 바라보고 하반기를 좀 바라보고 수익 관점으로 간다면 지금 주가 차트 모습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향들을 공략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고 부담감이 없습니다. 물론 속도 측면은 1단계 내지는 다중 참가 단계 사이니까 좀 느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미 반도체 10만 원 언저리 넘어갔던 종목들을 달려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고수 프로 영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각도는 사실은 좀 신뢰하기는 어렵거든요. 6만 원대를 사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눌림목을 기다려서 8만 5천 원에 진입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나중에 그 가격 결정을, 특히 손절가를 다가왔을 때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쪽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매집 전략으로 이렇게 기간 행보를 해가는 종목들은 매수를 많이 해서 추가 매집을 해서 조금 더 비중을 올릴 수 있는 역발상을 해보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세가 있었는데 사실 힘 없고요. 오늘 HBM 종목들은 어제도 이제 뉴스플로 이 오라클 종목에 관해서 CEO가 나온 거 여기서 좀 해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가 가장 핵심은 수요가 초과되고 있다. 공급이 딸린다는 거고요. 이런 이제 뉴스플로우가 오늘 시장의 호발 주자들을 찾는 이런 장세가 연출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놓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는 좀 쉴 겁니다. 오늘 하이닉스 주가 차트 모습인데 2%대 빠집니다, 여러분들. 더 빠질 거고요. 무난하게 저는 이번에 21선은 좀 이탈될 거예요. 즉 그러면 하이닉스 양 오늘 하이닉스 양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소형주 시그네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갑자기 흘러내리거든요. STI가 뭐 하이닉스 양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신고가 돌파하고 또 흘러내리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확실히 눌림목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양의 대표적인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거는 눌렀다고 뭐 보기보다는 키 맞추기 매물대가 지금 3만 한 1000원까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펠리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SNS텍 블랭크 마스크인 이쪽도 보시게 되면 변곡 돌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눌러주면 기회는 더 있는 쪽이죠. 뭐 4만원까지 눌러주면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탑 전략, 매크로 변수 늘 글로벌 시황을 먼저 앞선에 두시고 후선에 기술적인 걸 두시고요. 이쪽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액침 냉각 이야기 나오면서 뭐 KN설 장막판에 분위기 여전히 좋았고 이쪽은 사실 좀 살아있습니다. 이제 2만원대 매물대가 지금 단단하게 쌓였는데 이런 데는 좀 가능하죠. 2만 5천원까지 뭐 돌파가 좀 나온다면 기술적인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완성도가 다 틀리니 고민해보시고 단지 이쪽은 안 됩니다. GST 어제 거래량 많이 뽑아 올렸으니까 700만 주 뽑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한가도 직행했다가 풀리기도 하고 오늘 이제 조금 주가가 공방전인데 여기는 지금 진입 안 됩니다. 주가가 더 높은 데 가더라도 이것은 운칠 기삼이고요. 이런 매매 기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분봉으로 쪼개서 이제 고스트레이더가 가끔 됐을 때 하시긴 하는데 이것은 뭐 스킬표의 영역이지 매매도 뭣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유자 영역이 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종목의 눌림목을 기다리고 이번에 매크로 변수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펼치는 전략. 이 중에서 이제 내가 HBM을 고르겠다. 뭐 증착이나 세정 고르겠다. 등등 후발 주자 고르겠다. 오늘 원익 IP에서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답은 뭐 증착 과정 지금 후발 주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변곡점 33,000원은 돌파하고 눌림목 좀 나오는데 유진테크나 주성은 많이 갔다가 조금 부담스럽다. 난 후발주자 골라보겠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잘하고 계신다. 단지 이제 주도력이 있었던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들이. 그러면 눌림목 후에 그쪽에 먼저 갈 공산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에 대중공개성이 있는 종목들이 눌렀을 때 잡는 게 핵심이고요. 오늘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잠깐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돌았는데요. 이쪽도 뭐 계속적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모습인데 뭐 이슈가 이제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가는 쪽인데 7,000원대 이제 매물대가 좀 쌓이니까 단기 반등세는 나오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이제 고스트레이더 영역들 완전히 기술적 완성도가 갇히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절 잘 하시거든요. 이쪽으로는 문제 없는데 단지 길게 끌고 가는 관점들 이 모습은 지금 플리토 모습인데 저가에서 저가 매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AI 소프트웨어도 끊임없이 이슈화는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다만 급등한 종목들에서 급하게 좀 따라붙지 마시고요. 눌림목을 탄탄하게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고 실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나 섹터들 분류해드려서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력과 원전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확실히 이쪽도 퍼포먼스가 좀 계속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줄평을 어떻게 볼까요? 네, 전기 소비 테마 부각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뭐 전력 설비 쪽도 그렇고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그리고 AI까지 같이 좀 붙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해석이나 이쪽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도구는 뭐 반도체가 가장 그 어떤 점유율 부분은 굳이 표현하자면 높았었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0%, 제약바이오 뭐 한 25%. 뭐 2차 전지 지금 한 25%. 나머지 이제 20, 30%가 이제 소외주가 가져가거든요. 사실은 뭐 언급을 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치인맥 테마주도 갑니다. 지금 이제 워낙 그 반도체나 AI 산업의 어떤 변화 시기가 오면서 또 2차 전지라든지 시장 자체가 변화가면서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올림픽들 정치 테마 인맥주들이 좀 묻혔어요. 근데 사실 오늘 시세는 뭐 상한가 직행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점상으로. 제가 뭐 언급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정재 씨 관련되면서. 근데 어찌됐건 이 지금 헷지, 우리가 헷지 차원에서 매크로 변수가 불었을 때 고뇌를 좀 해본다면 나중에 이 시세가 계속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쪽은 전력 전선 설비하고요. 원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차트 모습은 여러분들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전력 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적자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공기업을 둘째 치고. 근데 이제 한국전력의 지금 분위기가 결국은 이제 산업력 전기 가격을 좀 올리겠다. 세수 확보를 그쪽으로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기업의 약간 어찌됐건 지금 AI 반도체 산업이 들어오고 또 2차 전지 응급제 같단들을 할 때 전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사실은 이 19,000원 변곡점부터 뽑아 올렸어요. 네, 25,000원까지 또 3분기 전기세 인상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주도주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어찌됐건 AI 성장이 되면서 전력 설비가 좀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모멘텀을 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급과 어떤 저밸류 메리트. 대표적인 게 요즘에 분위기가 좋았던 대장주가 H,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저도 이걸 좀 놓쳤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접근은 좀 안 됩니다. 완만한 상승세. 주가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요. 끊임없이 지금 좀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후발 주자로 좀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았던 거 일진전기 이제 소형주죠. 여기도 오늘 장중에 13,900원 7%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장주에 이렇게 지금 몰두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 소비 테마 쪽이 굉장히 갔단 말이죠. AI 산업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오늘 원전과 더불어서 꺼내왔는데 해치 전략으로는 원전이 지금 주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가온전선 일진전기 현대일렉트릭 사실은 주가가 좀 높아서 부담스럽거든요. 아직도 밸류는 부담 없죠. 물론 LX일렉트릭은 지금 차트는 LX일렉트릭인데 조금 여력이 있어요. 1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세가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갈 것 같은데 이제 변곡 좀 넘어갔죠. 75,000원. 여력은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원전 테마 이꼴 전력 소비 이런 걸로 향후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나온다면 원전 쪽이 조금 더 안전장치는 안 되겠느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원전 테마들이 이렇게 가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기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로 예전에 갔다면 지금 이 전력 소비가 묶이면서 에너빌리티가 끌어주면서 오늘 일진 파워 종목들이 지금 한 2, 3일 사이에 변곡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 돌파냐 아니냐는 제가 이거는 대중공개로 다 노출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높은 확률로 넘어갈 공산이 좀 큰 것 같고요. 에너빌리트로 지금 매물대 소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18,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한데요. 18,000원 안착하면 높은 확률로 2만원 초반, 21,000원, 22,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개인 투심이 좀 직결되면 아마 더 높은 데로 갈 공산은 큰 것 같습니다. 전력 전선 원전 모두 다가 미 대선의 어떤 트럼프 노믹스의 매크로 변수까지 만약에 가정을 좀 한다면 대안은 확실히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력 소비라는 키워드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 외에서 좀 살펴보시면서 해지할 만한 전략들을 이쪽 섹터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피부 미용 섹터를 좀 주셨는데요. 여기는 한줄평 어떻게 볼까요?
네, KBT의 위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K뷰티의 위상. 정말 그 키워드에 딱 맞게 피부 미용 섹터들은 사실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법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그 추천을 드려봤는데 이제 손절이 나갔고요. 뭐전 손절 나가는 거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는 편이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이 비슷하시면 늘 손절가는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리포트나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에 호실적을 썼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대장주는 이제 클래시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그 과대낙폭으로 이 마지막 하방 지지선을 좀 뚫고 밀어 내렸거든요. 겁을 좀 줬죠. 그리고 다시 이제 3만 원대 끌어안착하면서 오늘 리포트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골든크로스로 가기 전에 골든크로스 선행성 구간이 일어납니다. 기관 행보가 좀 일어나고 데드크로스도 가기 전에 후행성의 기관 행보가 좀 일어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골든크로스의 선행성 구간입니다. 아직 골든크로스가 된게 아니고 그래서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뒷받침이 되니까 올해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한게 시장에서 별 관심은 없지만 소리 소문 없이 역대 최고 실적 달성할 거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이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크기가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류입니다. 동의를 좀 하고요. 결국 이제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 시장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실적 기반 이제 종목들이 좀 다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주가가 좀 밀렸던 게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있지만 여기가 PBR이 좀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PBR 이주 테마가 좀 들어오면서 사실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속 게임은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확률로 올해도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호황 국면으로 간다. 올해보단 내년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이 조금 더싼 구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 PBR에 관련된 주들이 강행 규정성이 없이 정부에서 좀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긴다면 지금은 저 PBR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종목은 역시나 몇개 없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클래시스, 그리고 비월 몇개좀더 가면 뭐 원택 정도가 있는데요. 유심하게 조금 중장기 전략으로 간다면 매집 전략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피부 미용 섹터에서도 반등이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는 그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이 또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들까지 함께 더해졌는데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 K뷰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하게 또이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관심을 또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는 그러면 관심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LS 준비했습니다. 네, LS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주가 나가는 모습은 LS 전선이고요. 그리고 LS 그룹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주사입니다만은 사실은 자회사들이 올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LS 그룹을 좀 떠올리면 사실 응급제 사업을 10년 동안 했었는데 이걸 포스코 그룹에 넘겼습니다. 그때도 한번 제가 언급드렸는데 패착이 됐는데 어찌됐건 신규 사업을 좀 다각화해 가고요. 지금 이제 대외 변수가 좀 보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싱싱 불것 같고 뭐 내일도 저희가 데일리 방송을 합니다만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시장이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늘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단지 그러면 좀 이런 무거운 지주사 종목들, 저 PBR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쉴때 대안이 좀 되지 않겠나. 여력은 좀 남아있다 판단되고요. 하방 낙폭은 이제 좀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8만 원대 단단하게 만들어서 상승 동력이 크진 않을 겁니다만은 무난하게 11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고요. 한10% 정도 여력이 남아있어서 오늘은 LS를 관심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안이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LS 주셨고요. 지금 하방 경직성도 잡혀가고 있고, 한10% 정도의 수익률 보시면서 1차 목표가 11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없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